전직 카투사, 추미애 아들 모범병사, 언론 마냐 사냥 심하다라고 하면서 기레기들이 이제 점점 발을 빼고 있어요. 어떻게 뭐 같이 근무했다, 휴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인터뷰가 대박인 게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 서 씨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병사였다. 그러니까 되게 착한 병사였고 성실했다라는 게 오히려 증언이 되고, 오히려 그가 있던 보직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보직이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기레기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는지. 예, 국민일보 기사예요, 이게. 네. 이게 국민일보 기사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직 카투사, 추미애 아들 모범병사, 언론 마냐 사냥 심하다라고 하면서, 기레기들이 이제 점점 발을 빼고 있어요. 여태까지 지네가 마냐 사냥했잖아. 누구 걸 따오면서 저렇게. 그렇죠. 발을 지네가 마냐 사냥한 인간들이 이제 와서, 이런 발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추미애 장관님은 즉시 고발하거든요. 조국 장관님은 한 1년 지난 다음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데, 여러 것들을 보면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어떤 프레임을 던졌을 때 분명히 우리가 불리해요. 왜냐면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럼 처음에 우리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어를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뚫고 나갈 이길 프레임 뭐냐, 우리가 추미애다. 진짜 멋있는 거죠. 국민들이 추미애인데 지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있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프레임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5 총선이었어요. 4.15 총선 때 그들의 의도대로 하면 조국은 무너져야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인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아주 어설픈, 어디서 교수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법무부 장관을 앉아있으면 검찰에 소나기에 법무부를 휘어잡고 결국은 4.15 총선 때 청와대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을 기소를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그들은 결국 문재인 탄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구속 시달렸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1년 전 오늘 촛불을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진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장서주신 두 분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당사자가 지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요.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비판하고 등 돌리는 순간 추미애는 못 버텨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조중동이 공격을 하면요, 정치인은 체급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지지자들이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외치니까 추미애 장관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조국을 외면하고 지지자들이 조국을 외면했다 그러면 조국과 그의 가족은 못 버텨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조국이라고 외쳤고, 여러분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